4월 7일은 우리나라 신문의 날입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서울시공관에서는 제5회 신문의 날 기념식이 선부의 요인들과 여러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게 거행됐는데, 먼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고재욱 씨의 개회사에 이어서 신문윤리강령의 낭독과 선언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국무총리는 특별연설 속에서 신문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강조한 다음 신문의 책임에 언급해서 신문이 국정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 그러나 신문이 국민들에게 어떤 절망을 고취하는 듯한 편집 태도나 특권의식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은대 사회의 공기로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신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4.19 이후에 일간지가 41개에서 114개로, 통신이 14개에서 274개로, 주간이 136개에서 328개로 부쩍 증가했습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신문 기자들은 각종 취재에 바쁘며, 그들은 새로운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주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의 취재로부터 한 장의 신문이 나오기까지에는 또한 신문사 각 부서 직원들의 숨은 노고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해왔으며,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선봉에 서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참된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신문으로 그 질적인 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